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AMD 역시나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고요. 2분기 순이익이 2,7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2센트로 1년 전에 4억 4,7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27센트보다는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정 주당 순이익은 58센트로 역시나 같은 기간 1.05달러보다 소폭 축소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AMD의 2분기 매출액은 53억 6천만 달러입니다. 전년에 65억 5천만 달러에서 감소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같은 기간 54%에서 50%까지 내려갔는데요. 다만 일단 이 팩트셋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인 조정 주당순이익 57센트와 매출 53억 2천만 달러는 소폭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가이던스에도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액이 13억 달러로 11%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월가의 전망치를 밑돌게 되면서 살짝 실적에 대해서 아쉽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주가 자체는 정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고, 시간외에서도 약 5%가량 오르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AMD 실적이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 국내에서도 반영될 수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이 AMD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나 AMD 마찬가지로 HBM이라든지 이 GPU에 대한 부분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ISC 같은 종목들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판매가 11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한국GM,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 반도체 제품을 포함한 국내 완성차 5사에 따르면 7월 내수 판매량은 11만 4,894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판매 대수도 자동차 업계 비수기인 올해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와 제네시스를 분리했을 때 국내 판매 1위인 브랜드 기아를 비롯해서 KG 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 차가 국내 시장에서 모두 마이너스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한국GM의 국내 시장 판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유는 보시면 기저효과에 더해서 지난달부터 5%로 복원된 개별 소비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개소세를 3.5%까지 인하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5%까지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더불어서 워낙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연됐던 수요가 잘 팔려서 여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나 기아, KG 모빌리티, 완성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새로운 테마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석배 퀀텀에너지 연구소 대표와 오근호 한양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지난 22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성을 갖는 납기반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납을 이용해서 상온에서도 초전도성을 가지는 물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연구에 대해서 해외 연구진의 분석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LK99의 구조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가 주요 내용인데요. 다만 이번 결과가 시뮬레이션 결과고 실제 물질을 만들어서 실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정말 초전도성 물질을 만든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정말 노벨상감이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이 초전도성과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창 같은 종목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대창이나 고려제강, 모비스, 이구산업까지 지금 같은 테마를 엮이면서 올라갔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어제 오후 6시부로 가동했습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단계까지 상향했는데요. 현재 심각단계는 전국 180개 특보구역의 40% 이상인 72개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로 예상될 때 또는 10%에서 18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 온도가 또 38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으로 심각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행안부는 앞서서도 지난 7월 1일자로 폭염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심각까지 상향한 모습이고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할 것을 예상해서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즘 날씨가 좀 뜨거웠다는 점을 밖에 나가보시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양산 챙기시고요. 폭염에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일전자, 태경케미컬, 파세코, 베럴 같은 종목들인데요. 선풍기나 뭐 드라이아이스, 그리고 수영보호 관련 종목들까지 여름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연구법인인 네이버 랩스를 갖고 있는데요. 초거대 AI를 장착한 로봇을 올해 말 공개한다고 합니다. 3년 뒤에는 이를 상용화한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로봇은 학습된 대로만 정해진 구간만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초거대 AI를 장착한 로봇은 별도의 학습 없이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넓은 확장성 때문에 일단 업계에서는 초거대 AI 로봇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에도 하이퍼클로바 X를 일단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로봇에 탑재해서 자율주행까지 상용화 영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주가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제의 주인공은 카카오 그룹주들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명업 적자는 1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행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재 영업 적자는 전년 대비 0.6% 늘어났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액은 14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어났습니다. 현재 거래액이 두 자릿수 때 증가 가율을 보이면서 결제라든지 금융, 송금, 이전 기타 서비스까지 성장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트 코로나 수혜 업종을 공략한 전략에 힘입어 해외 결제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액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하반기에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이 자회사들의 성과가 개선되면서 연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카카오페이 한 종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그룹주들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많습니다. 그대로 흐름들 체크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